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가 네 인통이 너무 심해서 근데 참 공교롭게도 네 이번 주 제가 아픈 상태로 리뷰를 하는 제품들이 다 약간 조금 이렇게 어나더 레벨들이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평소 같았으면 아 막 엄청난 리액션을 보여줬을 이펙터들인데 아쉽게도 목이 너무 아픈 관계로 조금 자제하면서 네. 기쁨을 감추면서 리뷰를 하고 있다는 거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오리진 이펙트에서 제작되는 DCX 부스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 이펙트의 DCX 부스트는 유니버셜 오디오의 전설적인 610 프리앰프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를 컴팩트한 사이즈의 페달로 제작한 모델입니다. 이 레트로 콘솔 프리앰프는 신호에 빈티지 아날로그 색상을 추가하고 레벨과 EQ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레벨을 더 올리면 마치 스튜디오에서 아날로그 하드웨어를 사용해 만들어낸 풍부하고 조화로운 세츄레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DCX 부스트는 다양한 클립 및 오버드라이브 톤, 악기에 최적화된 EQ 주파수, 연주 다이나믹에 반응하는 고음 응답을 제공하는 적응형 회로를 통해 이 클래식 프리앰프를 기타용 톤 쉐이퍼 및 드라이브 페달로 재구성하였다. 라고 하네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맥스 네. 사용된 프리앰프와 동일한 프리앰프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 제작된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죠. 그렇죠. 이 맥스에도 이 UAD의 610 프리앰프 사운드를 재현을 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전설적인 610 프리앰프에서 사운드를 영감을 받았다 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똑같은 사운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브랜드마다 철학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사운드에서 가장 이 좋았다라는 게 개인마다도 다른데 회사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참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영감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페달의 출력을 설정합니다.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양을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EQ 모드와 OD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낮은 게인 설정의 EQ 모드는 클린 부스트 및 콘솔에서 직접 전달되는 톤에서 미묘한 오버드라이브에 이르기까지 평평하고 중립적인 주파수 응답을 제공합니다. 더 높은 게인 설정의 OD 모드는 더 타이트한 로우 엔드와 더 많은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 LF,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저주파가 감소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저주파가 증폭됩니다. HF,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고주파가 감소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고주파가 증폭됩니다. 보이스 스위치,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랫, 가장 밝은 설정이며 트래블, 롤, 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드, 미묘한 고음, 롤, 오가 있습니다. 다크, 가장 어두운 설정이며 가장 가파른 트래블, 롤, 오가 적용된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더고요. 습니다. 저에게 항상 큰 신뢰를 줬던 오리진 이펙트. 키자마자 세계관이 확 생겼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우리 세대에서는 이펙터 헤드룸이란 말도 잘 안 썼을 뿐더러 맞아요. 이펙터를 밟았을 때 이 앰프 사운드에다가 이펙터를 밟았을 때 헤드룸이 넓어지는 경험을 우리 때는 솔직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뭐 그런 게 없죠. 근데 실제로 요즘 나오는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펙터라고 단정짓기에 힘들 정도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밟는 순간 확 헤드룸이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받으실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좀 네? 줘볼게요.
뽑을게요. 네. 얼마나 멀리 온지 네, 아시겠죠 그죠? 지금? 그리고 이제 아직 이펙터에 좀 그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야 저거 뭐 오버드라이브 살짝 걸린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 개인이 걸리면서 그 자글자글해지는 건 맞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오버드라이브처럼 뭔가 꺾이면서 그리고 이 넘어가면서 생기는 개인감이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이제 걸어서 드라이브 질감을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앰프에서 가지고 있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많은 EQ대가 순간적으로 살짝 좀 이렇게 좀 좁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페달 중에서도 그 헤드룸이 좀 되게 넓다 아니면 혹은 괜찮다라고 하는 페달들이 또 칭찬받는 거고 또 하는 방식들도 좀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에도 나왔었지만 자연스러운 세츄레이션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뭐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게 그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타 페달에서 나오는 뭐 부스터 계열의 어떠한 것들과는 좀 다른 성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보이스 스위치를 한번 네. 지금 맞아요. 저희가 뭐 엄청나게 만진 것도 아닌데 바뀌는 다크 모드. 네.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드려야 될까요? 이 소리를. 다크 모드를 들으면서 이런 표현이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운드 드라이 시그널을 만두라고 치고 집에서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살짝 두르고 튀기는 게 기존의 오버드라이브였다면 얘는 중국집 웍에서 기름 꽉 채워놓고 거기다 튀긴 만두 같다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굉장히 크리스피하고 풍성한 느낌이 드는 식감과 이 그런 질감을 주는 사운드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밑에만 살짝 타게 해가지고 꼬득꼬득 씹어먹는 그 군만두도 맛은 있지만 풍미가 좀 덜하잖아요. 그런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 일단 뭐 너무 지금 기타를 짧게 쳐서 뭐 저기 저거 하긴 합니다만 뭐 조금 더 사운드 들어보고 이 말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형님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저는 집에서 요리를 되게 네. 자주 해먹는 편입니다. 갑자기 이제 스테이크 해먹고 싶어서 네.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스테이크용 고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되게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많이 봤는데 네. 물론 뭐 제가 뭐 셰프처럼 잘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거 듣는데 무슨 생각이 저도 사실 이게 약간 비슷한 생각이라서 좀 놀랐는데 올리브유에다가 그 제가 그때 어떻게 해 먹었냐면 올리브유에다가 버터까지 발라서 그 고기를 튀기듯이 스테이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튀기듯이 스테이크 먹으면서 거기에 무슨 저기 뭐야 소금도 하고 막 후추도 하고 막 그 막 뭐 그리고 막 마늘도 막 그 일부러 그 올리브 기름에다가 네. 마늘도 넣어가지고 마늘 기름 내는 거죠. 이제 막 향을 막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 날고기를 하나를 굽는데 정말 많은 그 여러 종류의 소스가 함께 들어가서 확 튀겨낸다라는 느낌을 했는데 겉바 속촉 그래서 싹 자르면 안에 기름이 그러니까 이건 진짜 기름 사운드의 풍미가 와 풍 그 아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편해 그 사운드의 풍미가 대전하는 느낌 아 자 이 상태에서 OD 모드까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따라오는 특유의 그 질감, 뭔가 이 새소리, 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 저희 스튜디오가 늘 말씀드리죠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서 외부 소리가 사방에 다 튕기고 녹음을 해도 제대로 받아지지 않는 구조긴 한데, 다만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몸으로 때려봤기 때문에 그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데. 와, 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이 앞서서 저희가 다뤄봤던 맥스 UAFX. 그러니까 이거는 UAFX가 UAFX의 사운드를 복각을 한 거기 때문에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고 저는 우려를 했었는데 완전히 다른 성향의 이펙터이기 때문에 취향껏 접근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둘 다 좋습니다. 정말 압도적이고 확실히 이 좌펜더 우깁슨이 있다면 좌 UAFX 우 오리진이 있듯이 이 이펙터 업계에서 뭔가 기준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두 브랜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총씨 먼저 이 DCX 부스트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인데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고 싶은 풍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미? 미미! 요리왕 비룡 그 막 아름다운 맛이라고 하죠. 미미 미미를 보여준
자꾸 음식에 비유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듣는 내내 이 정말 고급스러운 뭔가 기름에 막 볶고 튀기고 막 어쨌든 그런 음식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사운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다라는 게 저의 같은 생각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아, 10점 난발인데. 그러니까 씨, 미쳤는데 막 좋은 건 없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0점. 이 은총 씨가 저희... 채점을 하는데 동안에 아 너무 10점을 남발하는 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좋은데 어떻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좋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좋은 거고 실제로 UAFX도 그렇고 오리진 이펙트도 그렇고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사운드를 네. 보여줬기 때문에 만점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